이진욱의 비하인드. 해피비한테 인사해줘. 해피비. 해피비가 뭐예요? 우리 회사. 해피비 여기 있잖아. 해피빈. 해피비. 해피빈. 해피빈으로 바꿔. 해피빈. 괴물이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정의명이 현상괴공을 차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연기를 하게 됐죠. 밑에 이제 화면에 잠깐 봤는데 세 분이 동시에 잡히는데 예, 놀랍네요. 저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아,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못 보셨나요? 예,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 자, 요정 씨, 눈빛이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이번 시즌2에서. 눈빛 연기를 따로 연습을 좀 하셨나요? 눈빛 연기를 따로 아마 연습한 배우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거울 보고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네요. 해봤다. 네, 스위트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등장인물들과 함께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 언제나 고맙습니다. 네. 많이 또 준비해 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형님, 이거 좀 바르세요. 나 있어요. 나 있어, 있어. 나 바를게. 간수치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입술 자꾸 이렇게 너무 건조하거나. 그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그럼 스위트홈 시즌2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즌1의 사우기는 죽은 거고, 이명희 관점에서 보면 정의명이 왜 정의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잖아요. 시즌1 레드리스. 올릴만한 사진이 없어. 어떻게? 아까 그 단체 사진은요? 단체 사진? 네. 이건 우리끼리 추억이에요? 공유 좀 해주세요. 단체 추억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 아까 그 매달리는 거 불 앞에서. 뭔데? 1번이에요? 어. 끝났어요? 됐어. 좋다. 몇 개예요? 세 개. 너무 작은데? 이런 것도 좋은데? 아까 감독님하고 찍은 거? 아까 뒷모습, 뒷모습. 이렇게. 어. 스위트홈. 투. 하트. 오. 사랑 헤븐. 오. 넷플릭스 KR. 오. 상처가 안 아물면 휴먼입니다. 네. 지금 상처가 안 아물었죠? 상처가 바로 아물지 않아서 휴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예스, 휴먼입니다. 우와. 군의 통제 잘 따라야 됩니다. 퀴즈가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맞추시면 선물을 줍니다. 수호천사 아닐까요? 수호천사. 독수리 부대입니다.
여기는 MG 장면 같은 걸 보여주다가 메이킹 영상. 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성 안 된 NG 장면 같은 거는 안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이에요. 제 생각에 몰입에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걸 방해받는 타입은 아닌데. 이쪽에 제가 타는 게 자동차는 아니죠. 팬 체험, 시청자 체험이네. 끝났나? 당신은 휴먼입니까? 휴먼이신가요? 저는 휴먼이죠. 메인 포토존의 차량은 작품 중 어느 캐릭터의 차량일까요? 특성사 서희경, 현상욱, 박찬영. 차량이죠 이거? 이거 서희경 차량입니다. 신다. 당신은 휴먼입니까? 휴먼 부장이 찍혀있으면 휴먼으로 증명 받으셨겠지만 중간 상황 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 화면으로 오 무서워. 증상 발견. 그물어 증상 발견. MH16번 이동하겠습니다. 도망쳐. 네, 방향 상관없이 돌려주세요. 에코백. 오. 에코백 받았습니다. 나는 이게 오징어가 더 좋은데. 이건 뭐예요? 저희 패딩 목도리입니다. 빠르다. 아, 너무 귀엽겠다. 오, 센스 만점. 난 날개 갖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 만나는 팬한테 드리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 만나는 팬에게 다른 회사 좀 갔다 왔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어, 오빠. 네, 오늘 이렇게 모든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스위트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